오늘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데요. 하지만 점차 비구름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밤사이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많은 곳에는 특히 산간지방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일까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중부 5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호남과 강원 동해안, 경북 북부는 20에서 7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과 제주 서부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대구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고 제주도도 34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31도, 전주 30도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요,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